그쵸. 이렇게 쫙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돼? Drugs, yo. Yeah, this is all we got. 아무튼 그래서 유치장에서 한 10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구치소로 넘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으래. 옷을 다 벗는데 너무 모욕적인 거야 내가. 근데 이게 너무 진짜 힘들었던 거는 옷 벗는 것까지는 좋아. 그 당시에 이제 마약 사범들이 뭘 몸에다 숨기고 들어온다고 그 검사를 하는데 본인의 손으로 항문을 벌려서 교도관한테 보여줘야 되는 검사가 있었어요. 그거를 하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. 너무 수치스럽고 근데 할 수밖에 없잖아. 근데 하고 울었던 것 같아 내가. 그러니까 교도관이 너 왜 우는 건데 이러더라고. 그래서 아니 나 그 남자가 이렇게 손으로 거기를 벌려서 보여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랬더니 야 누가 그러면 널더러 그런 나쁜 짓 하래? 너 나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. 그게 네가 지금 저지른 짓의 대가야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방을 배정을 들어갔어요. 밤에 8명인가 7명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면 꽉 차. 거기 다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가 문 딱 열고 들어가서 딱 쳤는데 앉을 데가 없는 거야. 발 디딜 데도 없고 그리고 이러고 가만히 서 있었어. 10분을 서 있었던 것 같아. 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눈을 싹 뜨더니 야 너 거 뺑기통으로 가 찌그러져 있어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이제 무서우니까 그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. 이제 한 30분 앉아 있었나? 그 방 사람 중 한 분이 이렇게 막 기지개 펴면서 일어나더니 지금 다 자야 되니까 여기 불 끄고 네가 뒷정리하고 다 자 이러는 거야. 불 어디서 끕니까? 이렇게 물어봤더니 후세식 화장실이라 이제 옛날 방식의 화장실이었거든. 거기 손 넣어보면 그 위쪽에 스위치 있으니까 그거 끄고 자면 돼 이러는 거야.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화장실을 그렇게 뚜껑을 딱 연 다음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 아무리 찾아도 스위치가 없는 거야. 스위치는 없고 자꾸 그 주변에 그 오물이 손에 자꾸 묻으니까 막 진짜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괴롭더라고. 근데 그걸 진짜 한 시간을 넘게 찾았어. 한 시간을 넘게 막 찾아갖고 막 하는데 나중에 막 웃는 거야 밖에서. 야 스위치 못 찾았지? 그냥 자. 알고 봤더니 이게 구치소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. 재소자들이 놀리는 신입식을 치렀던 거야. 웃기지만 웃지 못할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달 동안을 이제 수감생활을 보내면서 재판을 받았지.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나와갖고 이제 SM을 갔어요. 뭐 고생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. 고생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뭐 어쨌든 좀 자숙하면서 네가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. 일단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러면서 좀 용돈을 주시더라고 선생님이. 그래갖고 그걸 가져가서 이제 차비해갖고 가갖고 집에서 이제 좀 자숙을 했죠. 자숙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집안에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들어가는 돈들이 좀 있었어요. 뭐 인기가 좋았었던 건 사실이지만 뭐 1등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설 무대가 없었어. 이제 나와 보니까 모든 게 바뀌어 있는 거야. 방송국에서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방송 정지돼 있는 상태였고 뭐 행사 이런 것도 할 수도 없었고 뭐 아예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고 뭐 있는 차에 예전에 이제 내가 비보이를 할 때 같이 춤을 췄던 친구 아버지가 그 밤업소 같은 MC를 보시면서 거기 이제 그 밤업소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니저먼트를 하셨거든. 나한테 권유를 하신 거지. 대전에 뭐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. 너 돈도 필요할 텐데. 그래서 내가 아니 회사에다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했더니
그럼 뭐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걸 해줄 거 아니? 이런 또 반문을 하시니까 아 진짜 이게 난감하더라고. 저 일을 안 하면은 굶어 죽는 상황이 오는 거고 또 회사에서 제가 방호수를 뛰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몰래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. 근데 너무 저는 좀 절실했고 그래서 몰래 가는 걸로 결정을 해갖고 왜냐면은 반모대 홍보는 그 지역에서만 하니까 설마 이제 내가 거기서 공연을 할 거라는 걸 모르겠지라고 얄팍하게 생각을 한 거지. 그 대전을 간 거예요. 뭐 나는 솔직히 좋았어. 노래를 다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. 물론 악기랑 이런 것들은 이제 대전으로 갖고 와갖고 계속 곡을 쓰고 있었지. 그때 그 나이트클럽에 DJ 더 DOC의 이하늘이 거기 하우스 DJ로 있었어. 하늘이가 하우스 DJ의 거의 막내였어 거기에. 그래갖고 이제 하늘이도 이제 그 DJ 숙소 같은 데서 많이 봤지. 보면서 이제 처음에 나한테 형이라고 그랬어. 그러니까 나랑 동갑이잖아. 71년생 동갑인데 아 형 랩 좀 알려주세요 막. 하늘이가 그때 이제 하늘이가 DJ하고 있을 때 이제 하늘이도 이제 가수의 꿈을 꾸고 있었었던 것 같아.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늘이가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. 아무튼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매니저가 정혜익 씨라고 뭐 예전에 HOT 매니저도 하시고 SM 사장으로도 계셨어요. 그분이 무대 밑에서 사진을 찍는 거야 나를. 무대 끝나고 내려오더니 야 진영아 너 빨리 짐 챙겨라 올라가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왜요? 너 지금 이거 너 선생님 난리 났어 너. 이제 자초지종 얘기했지. 나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아버지 병원비도 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죄송해요. 말 얘기하면은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죄송해요. 그랬더니 너 이거 계약 위반이야 이러면서 엄청 겁을 주시더라고. 그래서 아무튼 그 한 달이란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올라가게 됐어. SM에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진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는 왜 회사에 말도 안 하고 네 독단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랬냐 진짜 울면서 싹싹 빌었었던 기억이다.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병원 다니는 병원비 그리고 저희 집 생활해야 되는데 제가 뭐 어쨌든 사고 치는 바람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 말씀 드리기도 뭐하고 허락도 안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합니다. 근데 그랬어. 그때 선생님이 한숨을 탁 쉬시더니 네가 이럴수록 재기 음반을 내려고 네가 노력을 하고 네가 그쪽에 더 신경을 쓰고 매진을 해야지 그 밤무대에 가서 노래해갖고 그 돈 받아갖고 네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야.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텐데 왜 자기를 속였냐는 거지. 그래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지. 싹싹 빌었더니 새 앨범 준비할 때까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당장 간들은 내가 너 이런 거 시키려고 너한테 그렇게 공들여서 너를 만든 거 아니다 딱 얘기를 하시는 진짜 눈물이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소리내서 우는 게 몇 손 안에 꼽혀요. 아무튼 이수만 선생님이 내가 힘든 상황을 그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셨을 때가 많았어요. 근데 그때마다 내가 사실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처음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지. 근데 내가 고집을 부렸어요. 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그 대전에 있는 그 저를 좋아하고 저를 보러 오는 분들과 약속이니까 이 약속한 날짜까지만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. 그러면 제가 진짜 정말 노력하겠다고. 그래서 그 한 달을 채우게 됐어요. 일단은 그 내가 이제 갔다 오니까 주변에 이제 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나를 되게 말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엄청 무시하는 투로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. 솔직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원래 구준엽 씨는 이제 군대에 있었고 김성재 이현도 씨가
이제 듀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. 그때 이제 이현도가 형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형 새로 앨범 내시는데 넣으시면 어때요? 이러는 거야.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이제 받았어요. 그 노래가 너에게만이라는 노래. 아무튼 그 곡을 딱 들었는데 아, 나는 좋았어 솔직히. 근데 이현도가 편곡을 해갖고 갖다 준 노래는 사실 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날것이 느낌이 좋았고 근데 후렴이 지금 너에게만 하고 그때 이현도가 나한테 줬던 거하고는 조금 틀렸어요. 뒤처리하는 부분들이 이현도 씨가 나한테 줬을 때는 이제 좀 다 밑으로 내려갔을 음이.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내게서 너무나 멀리에 이러면 너무나 멀리에 다시 내게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수만 선생님한테 들려드렸어요. 내가 들려드렸더니 선생님이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멜로디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편곡도 조금 바꿔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는데 이러시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 현도를 좀 입봉시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. 왜냐하면 이현도 씨가 그 와와 할 때도 굉장히 음악적인 견해도 있었고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나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. 그 이제 셋이 다니면 이제 음악 얘기하고 그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의들이 커서 나도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 했었고 이제 방법을 찾았던 거지. 그 찾았던 게 이제 후렴 부분 멜로디를 좀 수정하고 더 클래식의 박용준 형님이 편곡을 하는 걸로 해갖고 다듬은 거야. 그 너에게만이라는 노래를. 그 내가 현도네 집에 갔었어요. 너에게만 끝을 좀 고치려고 현도 방으로 올라가서 현도랑 그 뒤에 부분 그 멜로디 내려가는 부분을 올리고 이 수정을 한 거야 같이. 이제 편곡을 박용준 형님이 편곡을 해갖고 드디어 그 곡을 앨범에 실을 수 있게 된 거죠. 너는 지금 내게서 너무나 멀리에 다시 내게